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 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김자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지구온난화의 주범, 바로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는 열쇠라고 하는데요. 아, 네, 벌써 도착하셨나 봅니다.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연구본부에서 카본 이팅 콘크리트를 연구하고 있는 박정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구조연구본부에서 같이 카본 이팅 콘크리트를 연구하고 있는 장인동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잡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무척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랜덤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랜덤박스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제가 직접 손을 넣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넣어볼게요. 이거 뭐지? 까끌까끌하고 솔방울 같아요. 맞아요? 아, 아쉽지만 땡입니다. 수세미는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나무 모형이네요. 네, 저희가 소개할 기술은 공장에서 배출되어 포집하는 이산화탄소를 먹는 착한 콘크리트를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네, 착한 콘크리트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카본이팅 콘크리트, 줄여서 CEC라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CO2를 먹는, 저장하는 콘크리트를 의미하는데요. 저희 연구팀은 콘크리트에 CO2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쓰이는 배합수 대신에 나노버블 기술로 고농도의 CO2를 회수수와 반응시킨 나노버블 회수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챔버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 안에 이산화탄소 가스와 고등 콘크리트를 직접 접촉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로 콘크리트를 제작할 경우 레미콘으로 운송되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공장에서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도 모두 적용 가능하고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저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착한 콘크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EC는 저희 연구팀이 상표 등록을 한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만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게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신상 기술인 CEC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시멘트에 칼슘 성분과 반응시켜서 탄산칼슘이라는 광물 형태로 안정하게 콘크리트 내부에 고정하는 기술입니다. 네, 콘크리트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흡수된다고 하니까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원래 콘크리트는 이산화탄소랑 반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혹시 탄산화라고 부르는 반응인데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원래 너무 낮기 때문에 콘크리트랑 반응한 속도가 매우 느려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이제 유의미한 CO2를 양을 저장하기가 힘든데 이제 저희는 아주 높은 농도의 CO2를 콘크리트에 노출시켜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CO2를 저장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이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노버블 회수수 기술과 CO2 상함양생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높은 CO2의 저장량을 나타내는 콘크리트 기술은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박사님들께서 만드신 기술인 거잖아요.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콘크리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일 인공재료인데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300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게 전체 약 5% 이상을 좀 차지하게 돼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기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이산화탄소에 저장이 되게 되면 아주 안정된 탄산칼슘이라는 광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재방출이 되지 않고 기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고 안전한 콘크리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개발하신 이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통해서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생산하게 되면 나노버블 회수수 기술의 경우에는 1.5에서 2kg 정도의 CO2를 CO2 상업양생 기술을 활용하면 8에서 10kg 정도의 CO2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만약 국내에 적용이 된다면 매년 약 50만 톤의 CO2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의 카본큐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직접 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국내 최초이기도 한데 사실 글로벌 선도 기업이랑도 유사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CO2에 그냥 노출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정말 단단하게 사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조건도 조건이고 어떤 반응 메커니즘도 굉장히 좀 기존에 알던 것과는 좀 상이해서 기초 단계 연구에서부터 좀 진행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고 경제성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가둠으로써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강화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를 만나게 되면 콘크리트가 단단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원리를 좀 더 말씀드리면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 광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광물질 이온들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탄산염이라는 광물이 됩니다. 이 탄산염 광물들은 콘크리트 내에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외부로부터 나쁜 유해물질이 침입하게 되는 것을 막아줘서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소품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아, 이게 그 콘크리트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밀폐 챔버에서 CO2를 양생한 콘크리트 시편입니다. 콘크리트에 시약을 뿌리면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색이 변한 부분이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무 색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어 고정된 부분이고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본다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CEC 기술은 일정 깊이까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하는데 이게 콘크리트 전체를 CO2로 통과시키면 안쪽 철근까지 탄산화층이 닿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부식시키기 매우 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닿지 않도록 CEC 기술에서는 이산화탄소 반응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현재 상용화를 위한 계획이나 노력 등이 있을까요? 온실가스 저감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요.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의 40%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CCU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막대한 양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파급 효과가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콘크리트가 가진 장점 때문에 이미 경쟁적으로 이산화탄소 저장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업화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ICT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CO2 나노볼스 회수소 기술과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기업과 협력하여 실증 환경에서 사용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재활용, 산업 폐기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천 기술을 적용하여서 더욱더 많은 CO2를 콘크리트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랜덤 퀴즈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사님들이 MC인 저에게 관련해서 질문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퀴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CEC 기술은 광물탄산화 기술을 콘크리트에 적용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광물탄산화는 이것과 콘크리트와 반응을 말하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이거는 너무 쉽죠. 이산화탄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오늘 퀴즈는 아무래도 이번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셨다 보면은 모두가 100% 정답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상건설기술 랜덤박스 오늘은 CEC 기술을 개발하신 박정준, 장인동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촬영하는 게 사실 처음이라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제가 나오나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음에도 더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서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MC님께서 편안한 진행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CO2 감축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건설기술 랜덤박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